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연말정산 확실하게 많이 돌려받는 꿀팁 9가지.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현금 영수증 챙기기. 현금 결제가 많다면 현금 영수증은 받는 게 좋습니다. 소비 항목에서 급여의 25% 이상을 지출했다면 현금 영수증으로 30%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미리 챙기지 못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. 두 번째, 월세, 임대료, 납입 증명 서류 챙기기.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서 거주한다면 월세액의 10에서 12%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한도는 750만원이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여야 합니다. 세 번째, 안경,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. 렌즈나 안경은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. 단,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이 되고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 가서 재발급하면 됩니다. 네 번째,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챙기기.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조리원에서 나올 때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합니다. 다섯 번째,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. 중고생 교복, 체육복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 학생 한 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은 필수입니다. 다만 소득세,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는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. 여섯 번째,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. 위치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록비, 급식비, 방과 후 교실 수강비, 도서 구입비 등이 포함되고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학원의 수강료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 일곱 번째,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. 사회단체, 비영리단체,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 기본 15%이며 1천만 원이 넘으면 30%까지 적용이 됩니다. 특히 정치 후원금은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 시 일정 비율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여덟 번째, 혼인신고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.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되는데 12월 말까지는 혼인신고를 해야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. 혼인신고를 하면 총 급여가 4,147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아홉 번째, 연봉 1,408만원 이하 올해 입사자는 연말정산 NO! 총 급여 1,408만원 이하로 올해 입사한 근로자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. 자신의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되므로 낼 세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입니다. 이 경우 회사에서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잖아요. 여러분들 꼼꼼히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많이 받아야죠. 맞아요. 곧 다가올 연말정산,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꼼꼼히 따져서 받을 수 있는 거 저희 다 받읍시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